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시거나 뭐 이건 안 됩니다만 박수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리 대구 달수구협의회에서 평화통일음악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편히 만날 수가 없네요. 거리 두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조심스러워서 많이들 좀 못 오시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장과 더불어서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정책 수립에 관해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죠. 특히 우리 오늘 공연을 주최한 민주평통 대구 달서구협의회는 조규판 협의회장님을 포함해서 85분의 자문위원이 계시고요. 매년 달서구 신년교례회, 또 북한 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골든벨, 또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회 시작은 평화를 여는 시작, 종전선언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대무용팀 아나키스트가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작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에 이어서 아나키스트의 공연이 바로 이어지니까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막 놀고 케이크 먹고 그랬어요. 놀이동산 가서 신나게 놀 때. 아, 우리 딸. 엄마. 수빈이에요, 이수빈.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건 가족. 가족 얘기하니까 좀 눈물이 차오. 어떻게 막 잘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슬프고 보고 싶어. 아 6.25 때 아버지 선수 해맞는데 그랬죠? 무슨 국민학교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모이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가볼게요. 그때는 아마 낙동방청소는 투입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 만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오니까 물이 바닷물이 차니까 나올 수가 없었죠. 어머니 오고 누이동성은 북에 있지요. 어떻게 소식을 듣겠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사실하고 우리가 만날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00억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